글로 적기 힘드니까 영상으로 만들 텐데 이 영상 고정 댓글에다가 언젠간. 참 이게 어린애들이 이래서 문제인 것 같긴 해. 이렇게 고소 얘기를 진행하는데도 나보고 엄마가 있냐. 어휴 잼민이 놈도 이런 놈들 때문에 잼민이 인식이 이상해지지. 그치. 근데 다들 이렇게 당연스럽게 잼민이를 욕하잖아. 근데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요즘 그런 말 많잖아. 요즘 애들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욕을 하잖아. 근데 나는 똑같은 것 같아. 옛날 애들이 하는 짓이나 요즘 애들이 하는 짓이나 잼민이가 그냥 잼민이 같은 행동을 하는 거지. 근데 요즘은 조금 발달한 게 인터넷이 너무 발달하다 보니까 그게 더 두드려져 보이는 거야. 옛날에도 똑같았어. 몇천 년 전에도 잼민이 욕했을 거야. 오스파라코타코스 그 뭐냐 인간의 지나 전에도 요즘 애들은 싸가지가 없어. 티라노사우루스 잡는데 돈도 안 주고 막. 아니 그 시절이 아닌가? 나도 옛날에 초등학교 때 PC방에서 마크 하다가 씨바 했는데 중학생 형이 와서 야 조용히 하라고. 아, 죄송합니다. 아 그랬던 적 존나 많아요. 에? 근데 조금 다른 건 있다면은 요즘 애들은 몇몇 애들은 나 말고 다른 사람들을 다 NPC로 보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기도 해. 왜냐? 우리 때 눈치 없었으면 존나 쳐맞았어요. 오락실 하다가 동물철 꺼내다가 두더지 꺼내지? 그러면 아 저 새끼 두더지 꺼냈네 하면 바로 동물척 가다가 이연승 하지? 그럼 형들 존나 하네. 저 새끼 존나 앞사비스네 이러면은 다음에는 봐줘야 돼. 근데 봐주는 것도 그냥 봐주면 안 돼. 아슬아슬하게 져줘야 돼. 존나 그 눈치 존나 어? 우린 눈치가 존나 맞았다고 우리 때는 눈치가 없으면은 쳐맞았어요 진짜. 근데 그게 다 시대의 흐름이지. 그때 잼민이 때도 눈치가 많아야 됐던 이유가 눈치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불상사를 겪었지. 그 예시로 저의 잼민이 시절을 가셨어요. 이렇게만 말하면은 아니야 요즘 애들이 더 이상해 요즘 애들은 뭐 아유 진짜 막 이럴 수도 있잖아. 그래서 그 몸소 증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제 영상을 가져왔는데 제가 옛날에 방송했던 잼민이 시절에 방송했던 건데 보도록 할게요. 김재원 유튜브 입니다. 나 때는 이랬다고. 보여? 이 스카이프? 이게 국룰이었단다. 무슨 사람들이 많이 나가시면 나 사람들 더 이상 못 들어오겠지. 방송 되면 들어오지 마. 잠깐만, 하마님이다. 이때는 작은 하마라는 그 밈이 있었거든. 작은 하마가 건드면 주옥되는 게 있었기 때문에. 야 이거 재밌다. 그치 재밌지. 근데 이게 시작이 불가하다는 건 비밀이야. 야 내가 K-팝스타 양현사 성대모사 해볼까? 오늘은 빅데어 모사 해볼까요? 유세씨는 참고로 같이 하고 있는 애는 수봉이에요. 미안하다 수봉아 너의 과거까지 공개를 하게 되었구나. 참고로 이때 수봉이의 닉네임은 머피군이었습니다. 너무 많은 걸 물어보지 마세요. 저희도 왜 그랬는지 모르요. 이거 복돌이냐? 이거 복돌이었을걸? 여러분들 저도 그냥 쓰레기였어요. 우리 땐 다 이랬다고. 이때 마인크래프트 고등급 재발표 버전 1.5.2 쓰고 그랬어. 근데 오해하지 마세요. 돈 벌고 진짜 다 정품으로 바꿨습니다. 5성급 특급 호텔에 있는 김치찌개 같아요. 씨발 지랄하네. 뭔가 잼민이가 욕하니까 좀 뭔가 꼴받네? 잼민이 김재현이 욕하니까 살짝 꼴받네? 봐봐 똑같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다. 개념 없는 이 새끼 봐. 어? 이 에마군이란 새끼 개념 없는 거 봐. 방송에서 어린애가 욕하고 어? 복도에 쓰고 어?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방송하고. 나 방영될 건데 목소리가 좀 굵어야 되거든. 어? 방영될 건데 이 영상만 보여줘도 나중엔 김재현 하풍 논란 뜨지? 이 영상 보여주면 바로 종결될 것 같아. 와 어지럽다 야. 와 발판 이거 안 할게. 와 노래 10. 이때는 이게 국룰이었어 얘들아. 이때는 이렇게 브금의 마술사처럼 브금 싹 다 모아놓고 이렇게 브금 트는 게 이때는 국룰이었어. 그러니까 때려줘야 돼. 아니면 그 뭔가를 설치하거나 안 그러면 못해. 10! 번호 뭐야 말투! 아 그러면 어때? 와 이거 뭐야 이거? 어우 쉣! 안 그러면 못해. 지금은 약간 내가 컨셉으로 약간 안 그러면 어때? 막 이러는데 이때는 진짜 멋있는 줄 알았어 내가. 진짜 내 목소리가 좋은 건 줄 알고 내가 좀 뭔가 멋있고 좀 되는 놈인 줄 알았어. 이때 경험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잼민이 흉내를 잘 내고 그런 컨셉 같은 걸 잘할 수 있는 건 뭔 줄 알아? 옛날에는 컨셉이 아니라 혼모노였기 때문에 진짜였기 때문에 그때의 시절을 과거를 떠올리면서 하는 거야. 야, 죽을 것 같으니까
뭐야, 크리에이티드 모드로 바꿨어. 이 쓰레기 새끼 아니야 이거. 뭐야? 야, 안 보여준다 하면, 야, 하면 안 보여준다. 아, 근데 영상 진짜 개재미없다. 뭐 하는 건지 모르겠다. 약간 요즘 애들 영상 같은 거 보면은 도대체 뭐 하는 건지 모르겠잖아. 나도 도대체 내 영상을 보는데 뭐 하는 건지 모르겠다. 끝에 보고 싶은데? 저 다른 탈춤에 그 구하고 있을게요. 아, 뭐 추천할 거 없으세요? 탈춤에? 추천이 두 개네요. 예. Yeah. 뭐야? 뭐야 갑자기? 야, 오프닝 인사 있어. 저 녹화입니다. 네, 녹화입니다. 얼른 오세요, 님들아. 안 오면 존나 후회합니다, 람지. 그런 개그를 안 하면 안 되겠습니까, 우리? 저도 아까 우리 하여튼 유행이었어요. 뭐뭐 하면 안 됩니까, 우리? 이거 유행이었어, 이거. 아, 그래서 1대1 뜨는 거야, 얘들아. 긴장된다, 이제. 잘 봐. 아, 정말 대단하군요. 영업대! 네, 벙쿠님이 이긴 것 같은데 벙쿠님 승리입니다. 중계 존나 심플하네. 중계 승리입니다. 시상식도 있어요. 시상식 여러분들. 3등이 누구시지? 3등 없다고 해. 아, 그냥 에이스님 3등 올라가세요. 3등이 누군지 기억이 안 나서 지금 그냥 막 아무나 올라가라고. 펑크님 원등 이드 와즈 컴 베이비디 유즈 펑크. 뭐야 뭐야 뭐라고 해. 아, 원래 시상식 같은 거 보면은 좀 간지 있어야 되는데 나 때는 이때 영화가 간지인 줄 알고. 아, 이것도 스타도 했었어. 시청자가 두 명 그중 한 명은 수봉이야. 이거 하나는 나야. 이게 나고 하나는 수봉이고 시청자 한 명 고정 멤버야? 제타버스야, 제타버스. 이때부터 고정 멤버가 있었다. 여기서 나의 화려한 에마군님의 중계 실력을 보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네, 지금 가스러시가 성공해왔지만 이게 가스러시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가스러시는 풀었다 했다를 반복해주는 게 가스러시지만 가스러시는 센스죠, 센스. 발음 쌤. 가스러시 아래 둘 다 가스러시 하는 거냐. 가스러시는 가스러시라고 합니다. 이에는 이, 코에는 코. 이에는 이, 코에는 코가 맞았나? 싸운다. 봐라, 명장면이다, 얘들아. 아, 아픕니다. 하지만 이런 것밖에 없으니까 가도 될 것 같은데요. 아, 저기, 아, 다 죽었습니다. 많이 죽었습니다. 네, 가고요. 한턱 가고요. 오버로드 죽입니다. 오버로드 도망가야 됩니다. 오버로드는 죽더라도, 희생해더라도 도망가야 되는데, 아, 이거, 하필! 네, 좋습니다. 아, 이들아, 아, 다 녹았어요. 이 정도 녹았으면 이제 하필, 마, 이거 망했습니다. 아, 지지! 네, 지지 났습니다. 아, 미안합니다. 아, 이분들. 아, 이거. 아, 이거, 이거. 어, 얘들아. 이게 지금 나니까 재밌지. 틱톡에 이런 거 올라오면 댓글에 욕 개 많아요. 인스타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커서가 더 많습니다. 아, 미탈 죽이요. 내 캐리가 너무 많은 게 문제입니다. 아, 이거. 오버로드, 아, 오버로드 깨지고. 아, 이게 쳐들어온다. 일단 히드라가 쳐들어오는군요. 하지만 리버가 있어요. 아, 리버가 있지만. 아, 리버가 있어요. 리버가. 아, 리버가 있어. 리버가 막아주고, 여기는 캐리어가 막아주고, 내 찌지입니다. 아, 어지럽다. 와, 옛날 컴퓨터 바타하면 뭐야, 와. 아, 옛날 컴퓨터 바타하면, 아, 9843이었네. 테러자 맞는 TAT 마냥 폭탄 터지는 에바구 방송. 이거 뭐야, 잠시만. 머성님. 흔들어낸 콜라 마냥 폭탄 터지는 방송. 테러자 맞는 TAT 마냥 폭탄. 아, 표절이에요. 아, 표절이에요. 아, 큰일 났어요. 들켰어요. 아, 김재현 표절자였어요. 아. 삐져가지고. 내가 그러니까 얘가 나는 해설자 입장에서 몰래 키웠다가 내가 얘 잡고 키키키 내가 결국 승리자다 하려고 했는데 내가 져가지고 진짜 재밌게 하다 저 새끼. 욕한다 삐져가지고. 아, 찢어요. 아, 쟤 개화 남자예요. 삐졌어요. 아, 이거 인상 뭔가요? 아, 이거 뭔가요? 아, 이게 뭔가요? 아니,
제가 졌으면서 이게 뭔가요? 일단 이걸로 알 수 있는 건 두 가지. 김지현은 일단 학창 시절 뭔가 논란이 있으면 벗어난다. 난 리얼 힙합을 할 수가 없다. 그리고 보면 알다시피 옛날 재민이나 지금 재민이나 똑같다. 내가 더 심했던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근데 그거 알아둬야 돼. 요즘 애들아, 너네들도 나중에 어린애들 욕 안 할 것 같지? 다 똑같다. 우리 때도 요즘 애들 소리 들었고 너네도 똑같다. 아 그럼 유바예요. 아 봐줘서 고마워요. 아 그럼 다음에 봐요. 아 same with me예요. 아 고마워요.